지금 저는 야마나시현에 있는 이사카 농원에 와 있습니다. 이곳에는 여러 가지 농산물을 판매되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 포도와 복숭아는 일본 전체에서 야마나시현이 생산량이 1등입니다. 그 유명한 지역에 왔는데 여러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만 세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. 먼저 A코스의 경우에는 테이블에서 먹는 것까지만 가능한 코스이고 B코스는 직접 농원에 가서 두 개까지는 따는 것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C코스는 A와 B코스를 합친 상태에서 바베큐까지 가능한 상품입니다. 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저는 가족과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C코스를 선택했는데요. 전부 8,000엔 정도가 남았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실 때 아이들 가는 때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꼭 힛바르다게